주행 중 동력 상실이 생겼을 때 30분 정도 저속 주행이 가능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다고 현대차 기아가 주장했지만 EV나의 사례에선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EV나의 차량 운전자 A 씨는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국도위를 달리다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갑자기 중립상태로 바뀌더니 차량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. 차가 멈췄을 때 계기판 사진을 보면 배터리는 70% 이상 남아 있습니다. A씨는 배터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 주행 중 발생하는 문제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며 원인에 따라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정확한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